안녕하세요. 좋은 땅과 좋은 집을 소개하는 땅집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제천의 신도시인 강저택지지구 내 상업지역 대로변에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가진 상가 건물 매매입니다. 우리 건물은 앞쪽으로 아파트와 상가주택이 모여있는 단독주택용지 대형 공원이 있고 뒤쪽으로 장평천 산책로가 있으며 삼면이 도로에 접해 있고 앞쪽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서 접근성은 물론 주차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은 현재 9개의 아파트 4,781세대와 단독주택들 그리고 신규 아파트 1,329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며 택지와 가까이 있는 제천역 KTX는 청량리와 서울역까지 연장이 돼서 더욱 기대가 되는 입지입니다. 현재 상업지역 사거리에 있는 중대형 상가들에는 의원과 약국, 커피, 베이커리, 휴대폰 매장 등 주로 워킹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종들 위주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우리 건물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위치해 있고 주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과 공공형 실내 스포츠 놀이 시설 들어올 호재도 가지고 있으며 음식점 운영을 하기에 좋은 큰 평수부터 배달과 홀을 운영할 수 있는 중소형 매장, 주차장이 있는 매장까지 주변 환경과 편의시설을 고려한 다양한 평형대의 안정적인 상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주변 모습입니다. 좌우측에 있는 공원과 도로만 봐도 차량과 도보 이용하시는 분들 전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주변이 쾌적한 환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건물 동쪽 측면 쪽 모습이고요. 위쪽에서 본 항공사진에 대략적인 토지 경계를 빨간 선으로 표시했습니다. 전면에 4차선 도로, 후면 산책로 쪽에 2차선 도로와 일방통행 도로, 옆쪽에 보행 도로가 있고요. 앞쪽에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대지면적 250평,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상업용지, 건폐율 80%, 용적률 800%, 10층 이하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대로 3류, 보행자 전용 도로, 소로 1류에 접혀 있고요. 건물은 단층 건물이며 면적은 149평, 경량철골 구조로 2016년 11월 17일 사용 승인이 됐고요. 주 용도는 일종 근린생활시설, 상가 5개에 점포 내 화장실 5개가 있고 건축물 대장상 주차 대수는 3대입니다. 상가별 일반 관리비는 없고 각 호실별로 전기수도 등 실제 사용한 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면 쪽에 음식점과 대형 포차가 있고요. 보행도로가 있는 측면 쪽은 족발집과 양꼬치집이 운영 중이며 후면 2차선 도로 쪽에 주차장이 있는 매장은 축산육통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건물 월세 수입은 570만원이며 매매가격은 토지 평당 500만원, 건물 평당 300만원으로 책정된 가격 17억이 되겠습니다. 건물 전면 쪽은 대형 평수 매장, 옆쪽은 소형 평수 매장, 주차장이 있는 매장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공실 없이 꾸준히 유지가 잘 되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앞쪽에 있는 공원과 농구장은 앞으로 공영 주차장과 실내 스포츠 놀이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사업기간이 2026년 6월까지라는 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준공이 나면 상권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건물은 다양한 업종이 입점해 있으며 주변 환경과 편의시설을 고려한 배치로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땅집부동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집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